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언제 어려움에 성공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느냐 하면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다 잘하죠. 평소에는 모든 것이 쉽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수 있지만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참 우리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 이것은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인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일들을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농부의 인내함을 말해주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그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날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어떤 열매가 한 해는 어떤 농사가 이렇게 잘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한 해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쳐버리거나 줄기를 뽑아서 왜 열매가 없는지를 점검한다면 그 농사는 다 망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면서 먼저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아멘. 중동 지역에는 1년에 한두 번의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이른 비는 대부분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딱딱한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른 비가 탁 내려서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3월 달이나 4월 달에 늦은 비가 쫙 내려서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기를,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면 노력을 할 수 없잖아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농부들에게는 항상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농부가 포기하게 되면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신앙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실패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큰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이들이 큰 일꾼이 될 것이다. 네,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꾼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목표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결국 기도하게 되고 인내하도록 만드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목표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군요. 신앙을 가져도 소용이 없군요 하고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를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남편을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기둥 같은 믿음의 인물로 세워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라. 같이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라. 약간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야만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서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신앙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서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하는 유혹 속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든 괴력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나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아 그렇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내일까지만 기다려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기한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은 내가 죽는,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이 종말의 날이고, 거국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다리고 인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서 주방에서 조금만 늦게 음식이 오면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내가 없어요. 인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심판자가 마치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내 앞에, 문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1등을 원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1등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1등보다는 완주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서가는 그 사람,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이들보다 굉장한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완주하는 신앙, 이 신앙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볼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좀 옆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너 어제 축구 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장하면서 마치 주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수고하는 헌신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요. 그러나 이런 자세는 오래 참는 일에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습성은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결코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기대와 달리 자녀들이 굉장히 올바르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서는 결코 이 자녀를 열매 맺게 하는 일에까지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왜? 그래야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망을 멈춰야 기도가 나옵니다. 불평을 멈춰야 기도가 나오고 기도해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위험한 일은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위험한 유혹들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투덜투덜거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원망하는 자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을 멈춰야 불평을 멈춰야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어렵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은 남편 때문이다. 원망하면 결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망과 불평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엽시다. 그래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방에 막힌 문 때문에 이 문도 열어보고 저 문도 열어보고 뒤에 문도 열어보고 마지막 남은 왼쪽 문을 열었지만 막혀 있을 때, 이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서 사방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선지자들과 욥의 본보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욥이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7절로 9절까지 다 기록해서 원망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다리고 심판주를 기다리라 이래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약의 시대의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인내하고 견뎠던 일들을 보면서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 혼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왜 다른 가정은 아무도 어렵지 않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나 혼자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이겼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도 고난과 역경을 만났었는데 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할 때 그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장 대명사인 욥의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이 욥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은 다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을 정죄하고 떠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아프게 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뚝심이 욥의 마음에 탁 주어지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또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의 축복을 바라고 1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또 계속 물어봐요. 문제가 풀려지던가요? 누군가를 원망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기도하기 싫습니다. 찬양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또 옆 사람을 원망하면 문제가 쫙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 해결 안 되고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원망은 원해서 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망은 원해서 망한다. 네, 자기가 원해서 망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기대할 때 뭐가 나와요? 기도하게 되고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의 길은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믿음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단순한데 이 단순한 길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복받는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인내하면 복받는다. 네,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산수 공식보다 훨씬 쉽습니다. 수학 못해도 돼요. 과학 못해도 돼요. 사업 못해도 돼요.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쉬운 공식, 믿음의 공식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공식을 안 따라요. 왜? 이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 누구보다도 아멘 아멘 했던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지 세상에는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게 좀 섭섭한 일이 만나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경주장에서 마지막 상급을 기대하고 면류관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기대하면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의 전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